자, 한 곡 더 전해드리고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이따 11시에 또 한 번 더 올라오는데 듣고 싶으신 곡 있으시면 미리 적어 두셨다가 주시면은 제가 이따 올라와서 또 전해드리고, 아까 못 전해드린 카더가든의 명동콜링은 내려와서 틀어드리고 요거 일주일 안에 열심히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. 생각보다 카더가든 노래 너무 좋더라고요. 그래서 좀 막 연습 중에 있는데 마지막 곡은 어떤 곡을 전해드릴까요? 여러분 유튜브에서 쌀마 이렇게 치시면 제 채널 나오는데 오늘 들으신 곡들도 유튜브에서 함께 하실 수 있고 저희 클럽에서 노래해주시는 가수분들의 영상 또 여러분들이 두 달에 한 번씩 그 와이프리 때 오셔서 노래자랑에 참여해주신 영상들도 올려져 있으니까 잠이 안 오실 때 한 번씩 검색해주시고 응원차 방문해주십시오. 마지막 곡은 좀 경쾌한 곡 전해드려볼까요? 주말이니까 어떤 노래가 좋을까요? 다시 얘기해줄까요? 네, 다 됐어요. 2번 2번, 4번, 9번, 11번, 바, 6번. 네. 네. 마지막 곡은 조금 오래된 곡이긴 한데요. 10월달에 그래도 한 번씩 또 부르고 넘어가야 될 곡인 것 같아서 좀 신나는 곡으로 하려고 했는데 생각이 안 나는 곡이고 이용씨의 노래 잊혀진 계절이라는 곡 전해드리면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오늘 그 주말에 저희 클라비스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도 이번에 또 한 9년 만에 다시 병원을 갔다 오면서 내가 그동안 너무 내 몸이 힘든 거를 내 마음이 몰랐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. 여러분들도 혹시 살짝 조금만 아프시더라도 병원에 얼른 가셔가지고 저처럼 만성이 되지 않게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이제 살짝 추워지고 다음 주면 뭐 입동이 시작된다는 것 같아요. 단단히 또 겨울용 외투를 하나 준비하실 때 아닌가 지금쯤 여러분들이 어떤 색으로 고를까 미리 생각해 두셨다가 이번 주말에 또 멋지게 입어주시고 또 내일 여기 중앙공원에서 할로윈 그 파티 하는 것 같아요. 청춘 뭐 파티 같은 거 여러분들 할로윈도 구경 마시고 저도 오늘 조금 이렇게 할로윈 장식해뒀는데 할로윈 데이 날 여러분 복장 좀 특별하게 의상 입고 오시는 분들은 제가 와인 한 잔씩 무료로 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? 네, 오늘부터입니다. 여러분 오늘부터 좀 예쁘게 입고 오시거나 머리띠 하나라도 두르고 오시면 와인 한 잔씩 무료로 드립니다. 말일까지 제가 당근마켓에 공지했거든요. 여러분 단골 인증하고 오시면 서비스도 같이 드립니다. 마지막 곡 잊혀진 계절 여러분 전해드리면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 즐거운 시간이십시오. 김대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